어느새 훌쩍 어른이 된 이 세상 어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동화로부터 온 편지.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과자집을 만날 수 있는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큰 숲 앞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새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었고 소녀는 그레텔이었다. 나무꾼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충분치 않았고 기근까지 들자 모두가 나눠 먹을 빵조차 구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무꾼은 침대에 누워 걱정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다가 아내에게 말했다. 어찌 살까?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아이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을까? 아내가 소곤거렸다. 여보, 이러면 어떻겠어요? 아이들을 이른 새벽에 가장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불을 피워주고 빵을 한 조각씩 쥐어주고는 우리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 여보, 난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요. 아이들을 숲에 내버리다니, 그런 몹쓸 짓을 어떻게 한단 말이요? 아휴, 어찌 그리 바보 같은 소리를 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넷 모두 굶어 죽어 나갈 판인데. 아내는 남편이 받아들일 때까지 체근했고 남편에게 남은 일은 승낙하는 것뿐이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 없었던 두 아이는 계모가 아버지를 어떻게 꼬드기는지 다 엿들었다. 그레텔은 서럽게 울면서 헨젤에게 말했다. 우리는 버려질 거야. 그레텔, 울지 마. 내가 무슨 수든 생각해낼게. 부모가 잠이 들자 헨젤은 일어나 윗옷을 걸쳐 입고는 문 아래쪽에 쪽문을 열고 몰래 바깥으로 나갔다. 달이 훤하게 떠 있어서 집 앞에 하얀 자갈돌들이 달빛 아래에서 은화처럼 반짝거렸다. 헨젤은 자갈돌을 집어 윗옷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 그레텔에게 말했다. 안심해 그레텔, 편안하게 자렴. 다음날 날이 새고 아직 해가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계모가 와서 아이들을 깨웠다. 일어나, 어서 숲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모아야 한다고. 헨젤의 주머니에는 자갈돌이 들어있었으므로 그레텔은 오빠 몫의 점심 빵까지 받아 앞치마 아래에 넣어두었다. 모두 숲을 향해 걸어갔다. 얼마간 걸었을 때 헨젤은 잠시 멈추어서서 집 쪽을 돌아보았고 다시 걷다가 멈추어서서는 집 쪽을 바라보기를 반복했다.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헨젤, 뭘 그리 보는 게냐? 아버지, 하얀 고양이를 보고 있어요. 저기 지붕 위에 앉아서 제게 작별 인사를 하는 고양이요. 계모가 끼어들었다. 바보야, 저게 고양이로 보여? 저건 굴뚝을 비추는 아침 해야.
사실 헨젤은 고양이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주머니에 넣어둔 하얀 자갈돌을 길 위에 던지고 있었다. 드디어 도착한 산중턱. 열심히 장작을 패던 아이들에게 계모가 말했다. 얘들아, 여기서 쉬고 있으렴. 우리는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펼 테니 일이 끝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오마. 정오가 되었을 때 둘은 제 몫으로 주어진 빵을 먹었다. 아직 나무를 패는 소리가 들려서 아이들은 아버지가 근처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렸던 탓인지 피곤함에 눈이 절로 감겼고 결국 아이들은 깊은 잠에 들었다. 잠에서 깬 그레텔은 울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헨젤은 의연하게 그레텔을 달랬다. 조금만 기다려. 달이 뜰 때까지. 그럼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달이 휘영청 떴을 때 헨젤은 누이의 손을 잡고 자갈돌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다. 자갈돌은 달빛을 받아서 마치 금방 찍어낸 은화처럼 은은한 빛을 내며 그들에게 길을 가리켰다. 둘은 밤을 새워 걸었고 날이 셀 무렵 집에 다다랐다. 아이들은 문을 두드렸다. 계모는 문을 열다가 아이들을 보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 계모는 또다시 아이들을 숲속에 두고 올 계획을 짰다. 다음날 나무하러 가는 아침. 이번엔 헨젤은 조약돌 대신 빵 부스러기 모두를 길 위에 던졌다. 그리고 한 번도 온 적 없는 깊은 숲속에 도착했다. 역시나 저녁이 되었지만 누구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저번처럼 달이 뜨길 기다린 헨젤과 그레텔은 길을 나섰다. 그러나 이번엔 빵 부스러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숲과 들판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이 다 쪼아먹었기 때문이다. 한날을 꼬박 걸었지만 숲 바깥으로 나가지조차 못했다. 이대로 우리는 집에 갈 수 없는 걸까?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어느 날 그들은 예쁜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새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저귀기에 둘은 멈춰서 새가 부르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노래를 마친 새는 아이들 앞에서 이리저리 날기 시작했다. 새가 날갯짓을 멈추고 어느 집에 이르러 지붕 위에 앉을 때까지 아이들은 새를 따라갔다. 집에 가까이 다가섰을 때 아이들은 그 집이 빵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지붕은 케이크로 덮여 있었고 창문은 밝은 빛의 설탕이었다. 헨젤이 환성을 질렀다. 와! 이 집을 먹어보자! 정말 맛있겠다! 그레텔, 나는 지붕을 한 조각 먹을 테니 넌 창문을 먹으렴!
헨젤은 지붕을 기어 올라가서 그레텔은 창문 앞에 서서 야금야금 집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 집안에서 고운 음성이 들려왔다. 누가 내 작은 집을 야금야금 먹는 게야? 과자들이 대답했다. 바람! 바람이요! 하늘에서 온 아이들이요! 그러나 아이들은 먹는 데만 골몰했다. 지붕 맛이 기가 막혔는지라 헨젤은 커다란 조각 하나를 떼어내었다. 그레텔은 둥근 창문을 통째로 제 쪽으로 들고 와서 주저앉은 채 정신없이 먹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지팡이를 짚은 할멈이 걸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할멈은 고개를 흔들거리며 말했다. 착한 너희들을 여기까지 누가 데리고 왔니? 들어오렴. 내 옆에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단다. 할멈은 둘의 손을 잡고는 집안으로 이끌었다. 식탁에는 이미 우유와 팬케이크가 차려져 있었다. 실컷 먹고 마시고 난 뒤에는 편안하고 작은 침대가 준비되었다. 둘은 침대에 누워 꼭 마법의 나라에 온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멈은 친절한 척 했을 뿐 사실은 빵으로 만든 집으로 아이들을 꿰어 잡아먹는 마녀였다. 사실 아까부터 이 마녀는 헨젤과 그레텔이 집 가까이 오자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 녀석들은 내 거야. 녀석들이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아이들이 깨어나기도 전 아침 일찍 마녀는 일어났다. 그리고 붉고도 통통한 뺨을 가진 아이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꼭 도망 못 가게 하겠어. 그러고는 말라 비틀어진 헨젤을 손으로 잡아채어 작은 우리로 데리고 가서는 창살이 박힌 문 뒤에 가두어 버렸다. 헨젤은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녀는 이번에는 그레텔에게로 가서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어서 물을 길어와! 그리고 내 오빠에게 맛있는 음식 좀 만들어줘. 내 오빠는 바깥에 있는 우리 속에서 살이 디룩디룩 쪄야 해. 녀석이 뚱뚱해져야 내가 야금야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레텔은 쓰라린 눈물을 흘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마녀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날부터 불쌍한 헨젤은 제일 좋은 음식만을 받았으나 그레텔은 개딱지 말고는 먹을 것을 얻지조차 못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점점 마녀가 헨젤을 잡아먹을 시간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그레텔은 물이 가득 든 손을 솥을 걸고 불을 피워야 했다. 마녀는 그레텔을 불꽃이 넘실거리는 집 바깥에 화덕 쪽으로 밀쳤다. 안으로 기어들어가! 그리고 반죽을 넣어도 될 만큼 잘 달아올랐는지 살피라고! 그레텔이 화덕 속으로 들어가면 마녀는 문을 닫아버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그레텔을 먹어치우려고 했다.
하지만 그레텔은 마녀의 속셈을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짐짓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지요? 문이 이렇게 넓은데 무슨 소리냐?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마녀는 화덕 가까이 기어와서는 머리를 그 속에 집어넣었다. 그때였다. 그레텔이 마녀를 뒤에서 힘껏 차 화덕 안으로 밀어넣고 철문을 꽝 닫고 빗장을 질러버렸다. 마녀는 화덕 속에서 끔찍스레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레텔은 한눈을 팔지 않고 곧장 오빠에게로 가서 문을 열었다. 오빠! 우리 살았어! 늙은 마녀는 죽었어! 문이 열리자마자 헨젤은 마치 새장 안에 갇혔던 새처럼 재빨리 튀어나왔다. 그들은 얼마나 기뻤던지 서로 목을 끌어안고는 껑충껑충 뛰었다.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었던 둘은 마녀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몇 가지의 보물들을 챙긴 헨젤은 이제 가자! 어서 이 마녀의 숲에서 벗어나자고! 그렇게 길을 걷고 또 걸었더니 점점 낯익은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드디어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였다. 그들은 숨차게 달리기 시작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을 숲에 버리고 난 뒤 단 하루도 평안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리고 계모는 이미 죽고 없었다. 그레텔은 가지고 온 보석들을 꺼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이 방 안에 흩어지며 굴러다녔다. 헨젤도 한 움큼씩 보석들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내었다. 드디어 행복한 재회를 한 그들은 오래오래 화목하게 살았답니다.